아, 이거 왜 그래? 어, 촬영해야지. 안녕하세요, 버드티입니다. JYT.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바로 제네시스의 라인업 중에 최고봉이죠. SUV 라인업 GV90 얘기입니다. 이러면서도 이제 인트로 딱 차 영상 나오면서 드르르르르르르 나오겠지? 자, 드디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라인 사업부에서 대형 SUV GV90에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현대 남양연구소 쪽에서 지금 GV90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벌써 테스트카를, 그러니까 철판까지 다 해가지고 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도로에서 네 위장마 테스트카를 또 볼 수 있는, 네 조만간 곧 출시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곧 도로에서 위장마 테스트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네시스 라인업에서는 GV90을 왜 만드느냐, 바로 BMW로 따지면 X7과 비교가 되고요, 벤츠로 따지면 GLS와 비교가 되고, 여러 수입차, 지금 현재 자동차 국내 시장이 점유율이 SUV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GV90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우파TV나 내가 뭐 여러 방송에서 같이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 확실하게 GV90이 나오기는 합니다. 정확한 출시년도 일정은 지금 현재 21년도 하반기 쪽을 좀 바라보고 있고, 일단 이 차량이 나오게 된다 하면 제네시스 라인 사업부에서는 GV90, 그러니까 SUV의 최고봉이다 보니까 지금 현존의 GV80도 굉장히 좋은 차지만 GV90도 어마무시하게 정말 좋게 나온다. 옵션도 끝판왕이고, 지금 정확해진 옵션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 이렇게 딱히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뭐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해요. GV80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차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BMW X7 크기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 있는 첨단 장비, 옵션, 그런 게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GV90의 이번에 반자율 주행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들과, 그리고 이제 시트 2열과 3열 쪽의 시트의 움직임, 시트가 접을 수 있고 또 필 수가 있는, 모든 게 전자동으로 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냉장고, 냉온 컵홀더, 그 다음에 후성 모니터, 여러 가지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옵션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센터페시아 쪽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에 계기판, 그리고 콘솔 트레드 쪽에 이런 디자인들이 지금 현존에 있는 GV80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지만 GV90도 상당히 이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라인적으로 봤을 때 버튼 유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버튼이 많다고 하는 거는 물론 기능이 많다는 이유겠죠. 휠 베이스가 아무래도 X7 크기만 하게끔 나오기 때문에 휠의 인지업수도 물론 마찬가지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가솔린 모델과 그리고 디젤 모델인데, 이 디젤 모델이 지금 G80 같은 경우는 3.0 디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 디젤이 GV90에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라인업, 그러니까 엔진 라인업은 GV80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지금 제가 뭐 잠깐 이렇게 보면은 한간에 지금 위장마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견들을 비춰주고 있는데, 제가 현재 이거를 봤을 때 이 차가 나오면 정말 대박이다. BMW X7 크기와 그 다음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더 크기만큼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실내의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며,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차량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가격은 무조건 1억이 넘는 가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는 뭐 9천만 원대부터 예상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옵션적인 부분과 이것저것 모든 걸 다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1억이 넘는 가격,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옵션의 현대차 제네시스의 라인업에서 제일 끝판왕 이 GV90이 나옴으로써 인해서 지금 현재 G90, 네, 세단이죠. 세단도 지금 이제 풀체인지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전부 다 그대로 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UV를 기다리시는 분들 현재 제네시스 라인에서는 GV80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GV80과 뭐 G80과 그렇게 차가 문제가 있다 뭐가 뭐 불량이 많다 해도 지금 계약자가 엄청나게 밀려 있고 그만큼 국민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계약을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층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SUV가 또 굉장히 또 수요가 더 많고, 예. 또 이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뭐, 패밀리카로서 또 즐기시는 분들. 아, 좀 있으면 이제 카니발도 신형도 나올 예정이지만 굉장히, 예,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처럼 4인승 뭐 의전용 모델도 지금 나올 예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가 상당히 두껍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G80 실내를 쭉 보시면은 일반 K7과 그랜저 실내를 봤을 때 실내 넓이의 공간이 더 좁아 보이죠. 예, 지평공이 약간 더 좁아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의자의 두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랜저와 K7은 의자가 조금 얇지만 제네시스 G80은 굉장히 의자가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V90도 앞으로 나온다 하면 상당히 의자의 두께도 두꺼워지며 아무래도 운전자 위주의 성향보다는 뒤에 2열, 그 다음에 3열에 탑승한 승객들 위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6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을 지금 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이 강판 차의 뼈대죠. 이 뼈대를 제가 잠깐 봤는데 비공개로 살짝 봤는데 와 엄청나게 커요. BMW X7도 공도에서 보면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GV90의 골격을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예. 아무래도 그 예전에 제가 G80도 그 롱바디로 약간 9인승 모델처럼 약간 롱바디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베이스가 GV90 베이스를 보고 아무래도 테스트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소나타인데 중간에 철판을 잘라서 이어서 붙여서 약간 늘린 타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차도 엄청나게 커지고 차도 엄청 좋아지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불량률이 많다라는 거 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팔린 차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슈가 되는 거겠죠. 지금 제네시스 라인에서 G70 풀체인지 그다음에 G80 스포츠, 네,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또 나올 예정인데, G80 스포츠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차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차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는 물론 차가 나와봐야 알겠죠. 네,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번에 GV9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럭셔리 SUV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그 벤틀리 벤테이가랑 좀 비교를 많이 했는데, 예, 롤스로이스 컬리넌? 예,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제네시스도 그만큼 좋아진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디젤 라인업과, 그 다음에 가솔린 라인업,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그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GV90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디젤과 가솔린은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V90, 상당히 주목이 되는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뭐, 차가 또 나온다 하면, 예, 또 많이 팔리겠죠. 분명 100%. 예, 많이 팔릴 거예요. 지금 현재 GV80도 엄청나게 팔리지 않습니까? 예, 엄청 많이 팔릴 겁니다. 일단은 G90도 지금 풀체인지가 디자인이 지금 현재 상당히 이뻐진다고 합니다. 예, 거의 뭐 대형 뭐 럭셔리 세단의 끝판왕을 찍겠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벤츠 S클래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신형 모델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봤을 때 계약자가 상당히 많다 해요.
S클래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럭셔리 세단 네, G90도 지금 현재 공도에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이제 많이 팔릴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GV90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하여튼 GV90은 하여튼 잘 팔릴 거니까 네. 좀 이렇게 기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기대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되는 차기도 합니다. 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